상사 특집 만인의 꿈 제46화 위험한 이상 낯선 꿈의 세상을 향해 영남 선비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어. 자네가 뭘 알기에 그리 말하는 거지? 아, 노론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 주워들은 게 제법 있나 보네. 임금은 어느 한쪽도 절대 놓지 않아. 당신네들은 절대선이라도 되는 건가? 자금의 조선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할 수 있냐고. 전하의 마음을 신들이 우러러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신들이 끝내 석연치 못한 것이 있어서 부득이 만번 죽기를 무릅쓰고 의리를 거듭 나타내는 것이니 전하께서는 그 광망함을 용서하시고 살펴주소서. 함부로 말하지 마. 더 이상은 참지 않겠네. 지금 권력을 잡고 남인을 누르고 있는 노론을 편드는 게 아니오. 그들 역시 정치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 지식을 탐욕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조선의 벼슬아치들이 다들 자기들은 정의롭고 백성을 생각하고 임금을 보위한다고 난리야. 우리도 그들과 똑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우리는 그저 정치적 싸움에서 밀린 것뿐이라고?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겠지. 정치는 눈물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장재유 선비가 죽은 이유 역시 그러하고. 뭐라고? 네가 어떻게 재유가 죽은 이유를 알고 그러는 거야? 위험한 꿈을 꾸었기 때문이지. 재유 그 선비가 품어서는 안 될 것을 지니고 있었던데요. 네가 뭘 알게 그리 말하는 거냐? 재유의 죽음을 함부로 말하지 마. 넌 그럴 자격 없어. 뭐든 변하기 마련이지. 자격? 자격은 더욱 그러하고. 죽은 장재유도 죽을지도 모를 일을 계획하고 있는 가오리도 그렇고 다들 어찌 그리 위험한 꿈을 꾸는 겐지.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가온이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알고 싶어? 알고 싶으면, 아니 제대로 오라버니 역할을 해보고 싶다면 자, 손을 잡으시오. 내 손을. 손? 손을 잡으라고? 응, 잡아. 나를 돕겠단 말인가? 뭐 말하자면 그렇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아니라 이 선비가 나를 돕는 거요? 내가 자네를? 이유는? 아, 말했잖소 방금. 아, 덧붙이자면은 나도 좀 궁금해서 그 꿈들이 어떻게 될지. 꿈이라니? 아이고, 잘나신 이선견 선비님 꿈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장재유 번님도 누이 가오니도 또 있네. 효원하시까지. 어? 그래서 나와 함께하겠다는 말인가? 그렇소. 한편이 되겠다는 거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 아오니. 에? 아오니. 에? 아, 가오니 그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소. 내가 가오니? 나는 혼자야. 성겸 오라버니는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유생들과 함께하지만 나는 혼자 싸우고 있어. 그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나와 손을 잡아? 왜? 그 지극한 오라버니 자리 뺏길까 겁나는 거야? 야, 너 설마 가온이 너 우리 가온이 마음에 두고 있는 거냐? 그렇소. 그걸 알게 된 건 얼마 안 되지만 아, 그 아이를 혼자 궁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아, 이선비, 아, 솔직히 그쪽은 효원아씨를 혼자 사지로 보낼 수 있겠어? 뭐? 효원이 입궁했다고? 오늘 대비께서 마련한 연회가 있다더니 거길 참가하는 것인가? 효원아씨가 소율이라는 계집아이를 데리고 궁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그 무리의 일행에 가온이란 계집과 달통이란 전기수까지 끼어있다고 합니다. 효원이 이따금 고란의 여인들을 위해 이야기 공연을 하고 있다 들었다. 오늘 연회는 주상 전하께서도 참석하시는 것이니 대비께서 자리를 더 키운 모양이구만. 근데 영남에서 올라온 그 가온이란 계집도 그렇고 달통이란 이야기꾼도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알고 있다.
그 천둥 벌거숭이 계집을 영남의 선비들은 물론 서인 여기까지 감싸고 보호하려는 듯한 게 좀 찝찝해. 그 달통이란 자도 경상도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금하고 있는 이야기를 퍼뜨린다는 죄로요. 근데 그 전기수가 도성에 와서 만나고 있는 자들이 모두 우리가 뒤를 밟던 자들입니다. 확실히 수상하군.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궁에 들어가 봐야겠어. 네, 분부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무진이, 무진이는 어디 있는가? 그 녀석도 효원이와 함께 입궁했는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어서 연회장으로 가자.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주상전하가 납시기 전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이제 끝나가는가 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역시 사람의 마음이구나. 마음이라고요? 묘마마님은 어찌 제일 무서운 게 마음이라 하셔요? 산중 맹수인 호랑이도 죽은 귀신도 무섭고 칼든 협객도 무서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하냐? 네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으니 무서운 게 많은 거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살아보니 그러하더구나. 사람의 마음이란 너무나 나약하고 위태롭기 그지없다. 그래서 나 자면은 늘 흔들림 없는 뭔가를 찾고 있었지. 찾으셨어요, 마마님? 안 무섭고 흔들리지도 않는 거요? 그럼, 찾았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걸 말이야. 덕분에 내 마음의 위태로움을 다스릴 수 있었단다. 그래도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지만 말이다. 언제까지 싸우게 될까요? 싸움을 완전히 끝내기는 어렵단다. 멈출 수는 있어도. 주교님, 천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서신을 씁니다. 조선에 정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큰 배를 타고 앞선 과학기구들과 신기한 물건을 싣고 오세요. 수학과 의학을 잘하는 선교사를 조선에 파견하면 조선 임금님이 그를 곁에 머물도록 허락하실 겁니다. 제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밀사로 선발한 자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른이 국경을 넘었다고 합니다. 묘마마님, 비단천 위에 적어보낸 편지가 결국 신부님 앞으로 도착했나 봅니다. 마부로 위정의 동지사 일행에 끼어가지 않습니까? 옷 속에 꿰매둔 게 쉽게 발각될 리가 없지요. 북경에서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어오실 겁니다. 그럼 이제는 그분께서 도성까지 무사히 들어오시기만을 빌어야겠군요. 네, 그래야지요. 조선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편견을 이용하는 거죠. 예, 묘마마님. 화안당은 항상 물건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권력과 재물 가진 이들은 중인이라도 찾아오는 곳이니. 진귀한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라 2중 3중의 벽과 방으로 나뉘어 있고 곳곳에 배치된 잘 훈련된 모사들도 한둘이 아니니 이곳에 모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겁니다. 싸움은 누가 이기는 건가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보이는 게 다라면 살아남는 쪽이 이기는 거겠지. 숫자로, 결과로만 보자면 말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도 존재하니까.
니놈이 뭘 안단 말이냐? 이 연애가 위험할 수도 있다! 대비마마의 명의십니다. 참석하는 자 모두 신분 확인을 철저히 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의 소란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고어란의 수상한 자가 무슨 소동을 일으킬지 알 수 없네. 나는 정당한 일을 하는 것이니 비키게! 자네가 계속 이렇게 길을 막는다면! 워워! 자네 흥분하지 말게! 여기는 궁안일세! 저들을 붙잡아라! 아, 무슨 소란이요? 신경 쓰지 마시고 갈 길 가시게! 자네는? 아까부터 큰 소리를 내어 무슨 일인가 싶어 와봤소. 보아하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하는 게 어떻소? 그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사람이 왜 여기 있나? 자네가 효원을 꼬드겨 일을 꾸민 것인가? 여전하구려. 그 옛날 성균관에서 그랬던 것처럼 흥분도 잘하시고 말도 함부로 막 뱉으시고 노론의 기세에 눌려 주랭낭을 친 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떼거리로 몰려온 건가? 혼자서 감당하지 못해 만인이나 되는 선비들을 앞세운 거냐고? 내 지난날의 어리석음이 있으니 나를 업신 여기는 것은 상관치 않겠네만 우리가 행한 만인소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네. 하! 너희 영남이 요구한 노론 척결을 주상께서 거부하시니 이렇게라도 다시 한번 억지를 부려보시겠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겐가? 자네들이야말로 어지간히 두려운가 보군! 두렵다니. 우리 노론이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뭐가? 연회장에는 달통놈이 아니라 자네가 서야 할 것 같군. 거기까지만 하게. 나도 더 이상은 들어주기 힘드니까. 재밌네. 산중에 처박혀 글만 읽던 유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봐야겠는데. 야! 야! 칼을! 간신히 피했다. 나 역시 칼을 잡을 순 없다. 칼집이라도. 어이구, 이건 놀라운데. 몸놀림이 제법 빨라. 허나 그깟 칼집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만하시게. 차라리 여기서 그대가 죽는 것도 나쁘지 않지. 당신이 쉽게 가진 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했던 건지. 밀려난다. 이대로 밀려나다간 한눈을 팔 정도로 내 실력이 우습다 이건이야. 아참, 공격을. 기야! 어머, 저게 뭐야? 갑자기 사람이 칼을 휘두르고 있지 않은가? 설마 넘어진 사람한테? 누워있을 시간이 있고 참으로 여유롭구만. 기야! 치야! 온다, 굴러서 피해. 이쯤 하면 되지 않았나? 그만, 그만하라고! 웃기는 사례야! 피해야 돼. 돌뿌리! 하필 이럴 때 까! 넘어진다! 이건 막을 수가 없잖아! 기야! 전하, 이제는 출발하셔야 합니다. 꼭 가야 하는 일인가? 그 바람 쐬실 겸 잠시 쉬어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대비 마마께서 꼭 참석하시길 바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꾼들을 불러놓은 연회라고 했던가? 네. 내신 제가 들은 바로는 도성 밖에 떠도는 세간의 이야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풍속을 살피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창사 특집 만인의 꿈. 출연 전겸 표영재, 무진 홍진욱, 오서방 고성일, 정후 김기철, 인혁 방성준, 가온 조경아, 자녀부인 김은아, 검객 김용준, 장효 홍수정, 시동 손선영, 연회장 여인 박선영 판수리, 음악 최혜인, 기술 이정면, 효과 고위재, 극본 김순희 전서현, 연출 강병규. 창사 특집
만인의 꿈 제47화 한 사람의 꿈은 꿈이나 만인의 꿈은 현실이다.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경상북도,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